엄마가 얘기합니다. 뭐야, 밥 다 되면 주걱으로 잘 저어 놓아라 라고 말이죠. 어렸을 때는 시켜서 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이유는 모른 채 밥이 다 되면 일단 저어 놓고 보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. 밥을 하게 되면 솥안의 물이 기화하여 수증기를 이루면서 쌀을 고루 익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밥이 다 되었을 때 저어서 뒤집어주지 않으면 이 수증기가 밥 사이에 갇혀있거나 식으면서 다시 응결된 수분이 바닥에 깔려 밥맛도 해치고 냄새도 나게 한다고 하네요.